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요, 일지를 기준으로 동일한 수많은 금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개수가 없다면 많은 금들은 사주 내에 존재는 하지만 그 가치가 없게 됩니다. 즉, 존재하지만 할 일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성인이 되어서도 직업이 없이 집에서 놀고 있는 것 같죠. 사계도에서요, 이 신유금이라는 기운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임수에 풀려서 목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기가 없다면 신유는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행하게 이제 이 사주에서는 계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 대신 계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금들은 계수를 향하여 가면서 자신의 몸을 풀려고 합니다. 여기에 유자파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까요? 유자파. 유자파다. 이 유자파의 개념은 딱딱한 콩이 수기를 만나고 적절한 열기를 가하면 수기에 풀어져 콩나물로 바뀌는 이치죠. 그 과정에 보이지 않게 내부에서 윤회를 시작하게 잉태, 뭐 임신과 같은 과정을 거치기에 성욕과 관련이 있는 기운이 됩니다. 이 기운이. 이것이 바로 유자파의 의미죠. 이와 유사한 조합이 또 지지에 자묘행의 조합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운들은 성욕과 깊은 관련이 있는 기운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연간과 시간의 계수가 양쪽으로 많은 금들을 품어서 부드러운 콩나물로 바꿔줘야 합니다. 마치 성욕을 해결해주는 역할과 같습니다. 계수를 향해 달리는 수많은 금들이 바로 이 남자의 성욕이 됩니다. 이 금들이 계수를 향해 달리는 것. 이것이 이 남자의 성욕이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금들은 왜이 남자를 찾아올까요? 이 남자와 동일하게 금들은 목이 있어야 그 근원지를 얻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위의 남자는 많은 여자들이 수시로 찾아오지만 자기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고요. 밑에 남자는 수많은 여자들이 찾아오지만 이 계수가 두개다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여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강한 성욕으로 드러나기에 정력이 돈 좋은 여성 편력의 사주가 됩니다. 이제 유자파의 관계가 성욕을 암시한다는 것을 이해했으니 사주를 한번 응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매입니다. 첫 번째 사주가 신해년 정유월 신유일의 계사시 팔자입니다. 자, 이 팔자도 동일하게 일지자리에 유금이 있고 이 유금과 동일한 신금, 유금, 신금 또 사유합으로서 또 금이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 번 결혼을 하든지 성욕이 강한 구조가 됨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은 을유년에요. 남편에게 지나친 성관계를 요구하여 남편이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그런 사연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러면 을유년에 왜이 여인이 성욕이 강해질까요? 보통 일지자리에 이렇게 유유 있는 것을 보고미랍니다. 동일한 것이 두개 있기에 주로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같이 흉할 수 있는 기운이 되고요. 여기에 오행이 혼잡되면은 강한 식욕이 발동합니다. 따라서 복음 혼잡 상태에서 을륜이 오게 되면은 강한 식욕의 기운이 이제 온 것이라 성욕이 매우 강해지죠. 이런 성욕을 남편에게 요구하기에 남편은 감당하지 못하고 이혼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은 성욕을 참지 못해서 애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것이 예도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구하는 행위가 될수 있죠. 이게. 남편에게
지나친 성욕을 요구한다면 이혼을 하거나 남편이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만 애도를 하지 않고 남편에게 지나치게 성관계를 요구하면 도리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팔자 여자를 봅시다. 을묘년 을유월 계유일의 신유시의 팔자입니다. 자, 이 팔자도 일지와 동일한 유금, 신유금, 금들이 많죠. 결국 이 팔자도 심한 애도를 하거나 또는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팔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팔자는 정해년에 약혼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황당한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 정해년에 오면은 이 수많은 신유금들은요, 해수를 향해 가면서 몸을 바꾸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금들은 수기가 없을 때는 아무런 쓰임이 없다가 운에서 수기를 만나면 쓰임을 얻을 것을 향해 돌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주의 근본 구조는 많은 이 금들이 오직 이 계수를 향해 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남자들이 이 여인을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일지와 동일한 오행이 많으니 성욕이 강하고 여러 번 결혼할 가능성이 많은 여자의 팔자입니다. 자, 다음에 남자 팔자를 한번 봅시다. 기우년 임신을 갑신일의 병인시의 팔자입니다. 자, 이 팔자도 역시 일지에 신금이 있고 월지에 똑같은 신금 또 연지에 유금이 있습니다. 동일한 금기가 일지 기준으로서 세 개나 있죠. 자, 이런 구조도 결국은 성욕이 아주 강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욕이 강해서 자기 배우자와 항상 하루에 두 번 이상 성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연의 사람입니다. 자, 이 많은 금들은 수많은 이 금들이 임수를 향해 욕망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팔자에서 임수가 없다면은 성욕이 그렇게 강한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남자를 한번 봅시다. 신유년 계사월 을유일의 을유시 팔자입니다. 자, 이 구조는요, 또 일지자리에 유금이 있고, 신유금이 있고, 유금이 있고, 일지와 동일한 기운이 쫙 깔려있죠. 또 월지에 사까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금기가 복음 혼잡이죠. 2014년 갑오년에 수많은 유부녀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연입니다. 왜 수많은 여성들이 달려들까요? 일지 유금이 여자인데 수많은 금들이 팔자 전체에 많이 있고 여자들의 성욕을 해소할 것은 오로지 월간의 계수 하나뿐이다 말입니다. 마치 여자들이 계수에서 순번을 기다리며 을목을 만나러 오는 모습이죠. 만약에 이 사주에서 계수에 다시 뭐 지지 해소가 하나 있다 이러면은 어떻게 다를까요? 뭐 서두르거나 줄 설 필요는 없겠죠. 자, 다음 마지막 여자 사주입니다. 기사년 정축을 신유일의 무자시의 팔자입니다. 자, 이 사주도 역시 일지 자리에 유금이 있고 또 신금도 있고 또 일지와 동일한 금들이 사유축 금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역시 성욕이 강한 구조가 되면서 또 여러 번 결혼할 수 있는 팔자인데 세 번 결혼했다는 팔자입니다. 자, 이 구조에서 오로지 이 많은 금들은 이 자수를 향하여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수에 많은 남자들이 줄을 서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주에 자수가 없다든지 아예 없다든지 아니면은 수기가 이렇게 많이 있게 된다면 여러 개 있다면은 금기를 소화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남성 폭력이 그렇게 강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신유는 수기를 만나면은 윤회하고자 자신의 물행을 목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런 에너지들의 움직임은 인간의 삶에서는요, 강한 식욕으로 발현이 됩니다. 이 조합이
유자파 자매형의 조합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만약에 학위가 가미되면 정신임 또 오유해 조합으로서 학위에 자극받은 뜨거워진 근기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를 찾는데요. 그것이 인간의 육체에서 강한 성욕과 짝짓기 본능이 됩니다. 세 번째, 만약 근기는 많은데 수기가 유일하게 하나만 있다면, 자, 이런 사주구조입니다. 근기가 신유, 신금, 유금, 유금 이렇게 많은데 유일하게 수기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마치 유명한 맛집에 갔는데 손님이 많아서 밖에서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이치와 같이 이성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복잡한 이성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심하면 카사노바, 꽃뱀과 같은 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 금수조합은요, 콩이 콩나물로 윤회하는 가정과 같아서 성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